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이모티콘을 가지고 왔어요. 처음으로는 쉬고 있는 낸도입니다. 어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찾아왔었죠. 그때 편안하게 누워있는 낸도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있고요. 줄 세 개로 나른하게 눈을 감고 있는 낸도를 그려주세요. 꼬리도 살랑거리는 꼬리를 그려줄게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낸도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찾아와서 놀아달라고 많이 해요.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낸도가 놀러 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원도 3개 그려서 행복하게 쉬고 있는 낸도를 그리고요. 나른한 모션 동작도 같이 넣어주면 편안하게 쉬고 있는 낸도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그림은요. 뒷모습 그림이에요. 낸도가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그려줄 거예요. 뒷모습은 기본 앉아있는 자세랑 똑같이 그리되 얼굴을 넘어서서 선을 그려주세요. 꼬리를 그려줍니다. 다 완성이 되었어요, 벌써. 컬러링을 해줄게요. 라인을 잡아주시고요. 색 채우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림이 완성이 돼요. 오늘의 마지막 이모티콘을 그리겠습니다. 낸도가 뒤돌아서서 뭐라고 있었냐면요.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호기심이 가득한 눈을 그리겠습니다. 눈에 별도 떠 있죠? 이렇게 색 채우기를 나머지 부분에 해주면 초롱초롱한 눈에 낸도가 됩니다. 조금 더 손을 봐줄게요. 호기심에 꽃잎을 잡으려는 동작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겹쳐져 있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옆에 오랜만에 등장이죠? 눈이 초롱초롱한 뿜뿜이도 같이 그려주겠습니다. 눈에 동그라미 3개를 이렇게 그려 넣어주세요. 두 손 모아 꽃잎을 바라보는 뿜뿜이도 그려주고요. 컬러링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컬러링만 아니라 흩날리는 꽃잎도 같이 그려줄 거예요. 입모양이랑 볼터치도 해주고요. 뿜뿜이도 같이 컬러링을 해줄게요. 벚꽃이 날리는 장면을 그려줄게요. 두 가지의 색으로 그려주는데요. 진한 분홍색과 연한 분홍색을 사용해서 벚꽃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벚꽃까지 가득 그려주시면 오늘의 그림이 완성이 돼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